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있어요. 볶음 라면인데 다들 아시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매운 라면일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불닭 까르보나라를 해볼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불닭 까르보나라 한번 했었는데 반응도 좋고 그게 맛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그래서 맨날 불닭 먹을 때 그걸로만 해먹는데 이제 두 배 매운 불닭으로 해먹는 건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매운 라면, 양파, 슬라이스 치즈, 우유, 베이컨. 양파는 채를 썰어주세요. 베이컨도 한입 크기로. 햄 사용하셔도 돼요. 라면을 끓여주세요. 아직 덜 익고 꼬들꼬들한 상태인데 네모난 모양을 이렇게 풀어질 때 이때 건져주셔야 불닭 까르보나라 했을 때 안 불어요. 그냥 이렇게 건져서 접시에다만 놔주셔도 돼요. 달군 팬에 베이컨을 넣고 볶아주세요. 기름이 어느 정도 나온다 싶으면 양파를 바로 넣어주세요. 양파가 반쯤 투명해졌네? 그러면 후추를 조금 넣어주시고 한 번, 두 번만 섞고 바로 우유를 넣어주세요. 우유가 끓으면은 바로 또 슬라이스 치즈 두 장. 불닭 까르보나라를 많이 해 먹어봤는데 라면 한 개 끓일 때는 우유가 약 150에서 200ml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치즈가 다 녹고 어느 정도 조금 걸쭉해진 것 같은데 할 때 액상 소스를 다 넣어주세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번에 소스를 다 넣어야 돼요? 얼마나 넣어야 돼요? 그냥 다 넣어주세요. 두 개 끓일 땐 그냥 두 개 다 넣어주세요. 아직 조금 물기가 있죠? 걸쭉하진 않죠? 근데 면을 넣으면 또 걸쭉해집니다. 소스를 넣고 또 바로 면을 넣어주세요. 면을 아까 반절만 익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익혀줄게요. 지금은 이제 보통 크림파스타 물기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랬듯이 진한 걸 좋아합니다. 진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바로 이제 면만 익혀서 드시면 되는데 저처럼 아주 걸쭉한 게 좋다 그러면은 치즈를 세 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치즈를 넣고 가만히 냅두면 안 돼요. 치즈 넣은 데를 휘저어 주셔야지 아니면은 치즈가 눌러붙어요. 이게 진짜 많이 해먹어 본 사람으로서 진짜 딱 느끼는 거예요. 완성됐습니다. 접시에 담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닭 브레이크 완성입니다. 와. 역시 핵이라 그런지 몰라도 보통 먹던 것보다 확실히 맛있고 더 매운 것 같아요. 광고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라면이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불닭 까르보나라 한 번씩 드셔봤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크림파스타인데 엄청 좀 매콤해요, 평소보다. 근데 또 라면 같기도 하고 파스타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애매한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해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